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사냥이 한창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도 5.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교원 노조를 용공 세력으로 몰아서 강제 해산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전 여전이라고 그럴까요? 22일 어제죠.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조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위원장 명의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내일 전교조의 노조 승인을 취소할 것이라면서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입니다. 50년 만에 재현된 2013년판 교원노조 탄압과 관련해서 오늘 광노현 교육감님을 모셔서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야, 이 사실 그동안 좀 뭐지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사회활동을 다시 하시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사실 많이들 기대했는데 지난번에 만델라 그 생일이었나요? 네, 네. 그때 가서 제가 뵀어요. 네. 그 생일 잔치를 하셨다고요? 네, 네. 제가 만델라 아프리카... 워낙 존경했기 때문에. 아... 예. 그래도 이 다른 대륙의 사회활동가 전 네. 대통령을 위해서 생일 잔치까지 할 만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아, 정말 네. 존경할 만한 분이시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극단적 대립 갈등 네. 같은 게 너무 심한데 정말 통합의 리더십의 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 특히 도덕적이면서도 통합적인 리더십을 한 분이라 제 마음속에 워낙 깊이 새겨진 분이에요. 아.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얼떨결에 갔다가 우리 교육감님 뵙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교육감님 뭐 그동안 고생하신 거 그리고 앞으로 또 활동 계획 다양한 사실 궁금한 질문거리가 있는데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급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렇게 또 저희가 전해 들었어요. 인터넷 트위터에서도 전교조와 관련된 우려를 많이 밝히셨는데 전교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예, 사실 저는 전교조하고 네. 찰떡궁합을 이룬 교육감으로 평가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네. 일정한 거리두기를 한 네. 교육감. 그래서 약간 섭섭한 마음마저도 있는 교육감으로 아. 봤을 거예요. 그런가요? 저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교육 개혁, 공교육 네. 혁신을 하시면서 전교조랑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십을 유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교조의 어떤 지지 밝히시기 위해서 나오신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그러나 네. 전교조는 워낙 중요한 네. 공교육 혁신의 파트너죠. 네. 혁신학교 운동 같은 게 네. 전교조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 음흠. 또 실력이 없이는 불붙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교조 선생님들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고요. 네. 그렇지만 전교조가 하는 모든 일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거나 추종한 적은 없죠.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였지만 또 객관성도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지금 네. 국면은 네네. 워낙 억울한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벽에라도 되고 네. 제가 외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을 통해서 저희가 뭐 억울함 여부를 판단해보고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판정관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은 첫 번째, 전교조 불법화는 불법이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교조 해직자는 내부 고발자들이다. 따라서 조합의 이름을 지켜줘야 하는 분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사실을 보십니까? 100%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제도의 희생자, 다른 네. 악법에 또 하나의 시대착오적인 악법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정치적 기본권을 교사와 공무원에게 전면 부인하는 그런 악한 제도의 시대착오적인 제도의 희생자들도 계세요. 좋습니다. 이게 네. 과연 시대착오적인 법의 희생자이신지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히 보호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깐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는 마지막으로 참교육을 위한 대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예, 저는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정교조가 그동안 기치로 내걸었던 것들 그리고 실천으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던 것들이 공교육의 방향이다. 네. 21세기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공교육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실 확인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조가 불법이 되는 이 상황은 불법적 상황이다. 자, 왜 이렇게 현 정권은 정교조를 싫어합니까? 못마땅해 합니까? 50년 전에도 그랬죠? 네. 교원노조. 왜 이 지금 정교조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글쎄, 일단은 정교조 선생님 중에 단 한 분도 네. 현 대통령을 찍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표가 안 되죠, 우선 첫째로는. 일단 정치적으로? 네. 네. 두 번째로는 참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근데 전체적인 지금의 풍경을 보면 네. 역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른바 시대를 거꾸로 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당혹과 충격, 경악을 안기고 있는데요. 이런 이른바 국정원 사태라든가 또는 검찰 사태, 정교조 사태는 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광산곡들이다. 그러니까 동일 주제에 대한 광산곡이다. 네. 그리고 그 주제는 역시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존중과 충성이 결여된 데서 내지는 미진한 데서 나오는 현상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박정권 치하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조치 네. 이게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하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위원장 성명까지 냈단 말이죠. 네. 그런가 하면은 또 ILO에서도 정부 간섭이 너무 심하다라고 간섭을 해요. 지금 뭐죠? 끼어들고 있어요. 한마디 하고 있는데 정교조 사태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뭐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네. 복잡하다면 복잡한데요. 네. 법적 배경은 나중에 물어봐 주시고요. 네. 핵심은 정부에서 지금 정교조가 9명의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유지하고 있죠.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에게 그러니까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가입 자격을 주는 정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거죠. 이 개정하라고 이른바 시정 명령을 내렸고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이제 법이 제대로 돼 있으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설령 이건 좀 독소조항이고 이건 좀 악법 같아도 네. 우리가 최고로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악법의 정도와 수준이 너무나 지나치고 명백한 경우에는 악법을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 남죠. 그렇죠. 독소조항을 집행하면 독이 남죠. 자,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내가 악과 독의 협력자 준행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교조 평교사들이 결정한 거겠죠?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피해를 보자. 우리가 불이익을, 불편을 감수하자. 야. 그것이 이제 규약 개정을 거부하고, 왜냐하면 그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조항, 설립 네. 취소하겠다는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국내외적으로 완전히 지탄받고, 상식에도 어긋나고 또 의리에도 어긋나고 헌법에도 어긋나고 국제인권법에도 어긋나고 그렇게 해서 국내외가 전부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법이 남아서 악법을 행하면 악이 남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법원 판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좀 악법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그동안 없었나요?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네. 사실은 혹시 기억하세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런데 노동조합에는 현직 그 회사원, 네. 그러니까 노동자, 뭐 현직 교사만 되고 실직자나 정규해고를 당한 사람이나 기타 이유로 해직된 사람 또는 예비 그
저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절대 노조원이 될 수 없다. 그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규약을 정해도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네. 근데 이것이 너무 터무니없거든요. 왜냐하면 대원칙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 또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단결하는 건 자유예요. 단결의 자유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체는 결사의 자유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단결할 건지는 단결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주체가 돼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라. 그렇죠. 네. 이게 국제 기준이고 글로벌 스탠다드고 보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어긋나니까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2004년도부터 네. 판례로 확립이 되어 있는데요. 일주일 전에도 동일한 판례가 발표가 네. 됐습니다. 네. 산업별 노조, 네. 직종별 노조, 그리고 지역별 노조, 이른바 초기업별 노조라고 그러거든요. 그 회사 소속 노조, 회사에 붙어 있는 노조가 아니라는 뜻이죠. 네, 회사 위에 있는 거. 네네. 예. 그런 초기업적 노조에 대해서는, 해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예. 해고자든 실업자든 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으니까 2004년도에 법을 바꿨어야 돼요, 국회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꿨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도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가질 수 있도록. 아니요. 적어도 대법원 판결은 네. 여전히 일반 기업별 노조, 네. 이른바 현대차 노조라든가 뭐 어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못 갖게 하고 있어요. 아, 맞아. 전교조는 사실은 모든 학교들을 총괄하는 초월적인 노조니까. 그렇죠. 직종별 노조죠. 그렇죠.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바로 받네요. 바로 받죠. 수도 없고. 그런데 네. 이제 1999년에 교원노조법을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교원노조법에서 현직 교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법이 되는 또 일반법이 되는 노동조합법에는 네. 근로자가 아닌 자 이른바 제3자죠. 그리고 거기에는 해직자도 실업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구직자도. 이 사람들은 다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 만약 노동조합원에 그런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발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은 악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단결의 자유, 누구와 단결할 건지를 막잖아요. 그리고 상식에도 어긋나잖아요.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워낙 열심히 활동해서 해직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사용자한테. 그럼 노동조합은 당연히 그 사람을 끼고 가야죠. 그래서 이제 의리도 말씀하시고 네. 법 정신도 상식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자동적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 특별법이지만 이제 부차적으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 그런 법인데 악법 개폐를 했어야죠. 아, 그리고 그렇군요. 사실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도 그 당시에 이 법을 바꾸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노사정위원회도 네. 또 국가인권위원회 특히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시다시피 그 위원장이 이제 좀 연임에 이르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임명했고 연임까지 시킨 네, 두 아주 정부에 걸쳐서. 신정부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30일에 지금 정부가 흘러대고 있는 시행령 네. 그러니까 시행명령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안임을 통보한다. 네. 그렇게 해서 법에 노조한다는 그 조항이 이것은 과잉금지 위반이고 그러니까 너무 과잉이다 이거예요. 뭐 9명이 있다고 해서 6만 명의 조합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이런 것들을 다 박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과잉이다.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둬갖고는 인권침해 우려가 너무 강하다고 이 법의 시행령 규정에 폐기를 정부에 권고하거든요. 네. 대통령령이니까. MB정부 하에서? 아,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MB정부는 정교조를 똑같이 못마땅히 했지요. 보수 세력들이 다 못마땅히 하듯이. 그런데 요 조항을 만지작거리다가 만 거예요. 그나마 MB정부 하에서는 그런 시도까지 했었는데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더 악화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이거를 거기 MB 정부는 만지작거리다가 포기했는데 네. 어떻게 자기가 임명하고 두 번씩이나 한 사람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연히 구제 신청을 받아줬어야 돼요. 그런데 네. 구제 신청은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 권고가 나왔으면 훨씬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향력이 있는 건데 지금은 좀 비겁하게 한 거예요. 역시 꼼수를 쓴 겁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서라는 형식이에요. 이건 법에 없는 형식이거든요. 하도 욕먹을 게 우려되니까 국제사회나 국내 사회에서 네. 국내 인권, 국내외 인권사회에서 욕먹을 게 우려되니까 꼼수를 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저는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성명을 냈길래, 좀 긴급하게 뭔가 좀 임팩트를 주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도 또 꼼수가 있네요. 예. 참 속상하다. 예. 면피용으로 한 네. 건데요. 네네. 그렇다 할지라도 잘 보십시오. 오죽하면 그분이 네. 면피용으로 이것마저 안 내놓는 건 도저히 인권위원회 간판을 내려야 될 상황이다. 내려야 될 상황이다. 해서 네, 그렇게 꼼수로 낸 거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그 결정이라는 거죠. 네. 만약에 법의 노조를 하게 된다면. 좋습니다. 이 불법화는 불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 잠깐 우리 강노현 교육감님 소개를 해드리면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일찍이 지내셨어요. 그죠? 네, 노동법 가르쳤습니다. 네, 더구나 노동법.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 공동의장 지내셨고 국가인권위원회 방금 말씀하신 네.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을 지내셨지요. 자, 이런 법률가족 입장에서 사실은 밝혀주셨는데 불법화는 명백한 불법이다. 다만 법 개정 미비와 사회적 어떤 합의를 이행하는 정부 차원의 미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네. 전교조의 합법성은 여전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법의 정신. 네, 그럼 바로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 진도를 저희가 뽑아야 네, 되기 네. 때문에 두 번째 전교조 해직자는 내부 고발자들이다. 이 답변에 앞서서 자 일단 걱정되는 게 불법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제 이른바 법의 노조가 네. 되지 않습니까? 노조 아님에 통보를 받으면 노조 아닌 걸로 국가가 취급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러면 당장 교원 노조는 교육청으로부터 조합비 네. 공제를 월급에서 할 수 있는 특권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CMS로 다 바꿔야 돼요. 아,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또 떨어져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편하죠. 두 번째로 단체 교섭을 못합니다. 그러면 단체 협약을 체결 못해요. 노동위원장에서 파트너의 자격을 잃는 거죠. 잃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은 노조 전임자 휴직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노조 전임자 지금 일하고 있는 각 지부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다 학교로 가라고 이제 또 강제 명령이 올 거란 그럼 말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강의하고 가르치고 저녁에 와서 노조에 불 켜놓고 그러니까 옛날 대단히 무리스럽네. 예, 정교협 시절. 그러니까 네.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14년 전의 현으로 되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민주주의 시계를 이렇게 후퇴시키긴 어려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우석훈 박사 트윗 보니까 그래도 이게 어떻게 확보한 합법성인데 포기하려고 하니까 이해는 된다만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꼭 이렇게 포기를 했어야 하나 그런 사실 합법성을 주차하는 분들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이번 전교조 선생님들의 의리 찬 결기 이거 마냥 지지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그런데 저는 사실 이렇게 나오리라고 예상 못했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80%가 투표에 참가했고 70%가 귀합 개정을 거부하자. 네. 그러니까 악법 9명의 해직 노동자들 우리가 끌어안자. 이제 꼭 건데.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이를테면 정말 헌법과 국제 규약 예, 노동 기준에 충실하자.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규범에 충성해야지 전술적으로도 악법에는 굴종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정신이
간디의 비폭력 저항의 정신이었고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 저항의 정신이고 함석헌 선생의 비폭력 저항의 정신이거든요. 다만 공개적이고 평화롭게 모든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 희생과 네. 헌신을 네, 네. 그 자세가 앞으로 이제 공교육의 정상화 및 공교육 혁신으로 똑같게 투입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아홉 명과의 의리를 위해서 만약 이렇게 했다 하면 어리석은 게 되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의리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살펴보면 아홉 분 중에서 네 분 같은 경우는 학내 비리를 정면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발했다가 징계나 해임되신 분이고, 나머지 다섯 분들도 역시 큰 범죄에서 보면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일부 보수 언론, 뭐, 구태여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건 무슨 뭐, 선거운동 하다가 해임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육감이 바뀜에 따라서, 네.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 교육감 선거운동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교육감 선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들은, 교사들 아니겠어요? 학생이고 학부모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사를 통해서 학생이 영향을 받고 학부모가 영향을 받는 것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 찬반 의사표시도 못하고 거기에 후원금도 낼 수 없고 자기 이름으로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현재 시스템이 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정치활동 금지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거에 교육의원 제도가 있을 때 교육의원에 출마하려면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의회 의원에 출마하고 구의회 의원에 출마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 아니겠어요? 사회 선생님들, 뭐 과학 선생님, 별의별 선생님 다 계시죠. 교육 현장을 아는 분들이 다 계셔야죠.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인간관계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출마를 하려면 90일 전에, 50일 전에 다 사표를 내야 됩니다. 학교를? 그럼요. 그게 정치활동 금지의 실제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다섯 분의 선생님들은 주경복, 그러니까 처음 이제 주경복 교수님이 출마하셨을 때, 그러니까 최초의 직선제 선거죠, 서울에서. 네. 이때 주경복 교수님을 도운 분들이에요. 사표 안 내고. 후원금 내고 그랬다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갖고 벌금 80만원서부터 그보다 좀 더 무거운, 형을 받은 분도 계신데요. 네. 그 집행유예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OECD 국가 안에서 다른 어디에서도 죄가 될 수 없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40만 교사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증원돼야 되는데, 그 숫자가. 그 활동력 있는 교사들, 교양 있고 활동력 있는 교사들을 정치적 좀비화 하는 거거든요. 네. 정치적 산송장으로 만드는 네. 현행 제도가 옳은지. 네. 이건 사실은 이 정교조를 법의 노조화 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그 법은 정치적 성인들에 대해서는 폭력이죠. 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거든요. 이게 정교조 불법화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또 법률적이고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이슈들을 담고 있네요. 이거는 네. 조금 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서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직자들은 변호를 해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해직자들은 내부 고발장이 맞고 그리고 일부 문제가 되는 다섯 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또 사회적 다툼 논의와 하기에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규적으로는 참교육을 위한 대안이다. 정교조가 시작된 게 촌지 거부로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도 사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공교육 개혁이 아까 혁신의 파트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파트너십을 유지하셨나요? 어떤 실익을 거두셨어요? 정교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예. 꼭 정교조가 아니더라도 네. 먼저 주체로서 각성한 교사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저 높이 멀리 있는 교육감이 철학과 정신이 영혼이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 교사가 그것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체적 각성을 한 교사들이 하고 진보 개혁 교육감이
예,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예, 다수가 정교조 선생님들이시죠. 그러니까 정교조 선생님 아닌 교총 선생님도 계시고 좋은교사운동 선생님들도 다 계세요. 당연히. 그러나 정교조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협력 관계를 갖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의 조언도 듣고 질책도 듣고 저는 네. 많이 그랬는데요. 잘 보십시오. 지금 정교조를 굉장히 뿔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지난번에 정교조 선생님 학생이 고발한 적도 있고 종북좌파로 완전히 그냥 매도하는 경향이 있지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정교조가 처음에 촌지거부 운동을 했고 네. 그 다음에는 경쟁교육 심화 정책에 반대를 했습니다. 자, 자사고 특목고 반대했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사고 현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잖아요. 그 정교조가 반대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제고사, 전국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됐지 않습니까? 네. 정교조가 그런 희생을 무릅쓰지 않았으면 이렇게 또 안 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니까 정교조가 반대했던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제중학교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특권교육이라고. 지금 아시다시피 영훈중학교니 뭐 대원중학교, 국제중학교들, 청심중학교 전부 입학부정으로 얼룩져 있잖아요. 예. 입학부정과 연루된 학생이 예. 천명이에요, 천명. 그러니까요. 네, 영훈중학교.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정교조가 반대만 한 것 같은데 그 반대한 게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군요. 네. 그러나 이제 정교조도 물론 성찰할 건 있죠. 왜냐하면 그런 반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네. 지나치게 경직됐다든가 또 영화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고립 이렇게 물론 언론에 의해서 마녀 사냥이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마녀 사냥의 대상으로 자꾸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교원 평가만 하더라도 저하고도 굉장히 대립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사실은 교원 평가가 개선된 거는 정교조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또 많이 쓸데없는 것들이 개선을 향해 가고 있고 아마 더 개선돼야 되거든요. 네. 저는 평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지금같이 번잡하고 비효율적인 성과 측정은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입각한 성과급 나누기도 정교조 선생님들이 거부하는 게 일반 교사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교육적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학교 간 경쟁을 시키는 것은 또는 표준화된 지표로 경쟁을 시키는 것은 영국이나 미국이 원조인데 그런 나라에서도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주 거의 합의에 이르르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까지 뭐 외국 사례까지 말씀하지 않으셔도 네. 자사고라든가 국제고 뭐 이런 그 일련의 스캔들을 통해서도 경쟁을 부추기는 현재 교육제도가 얼마나 문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교조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기했던 목소리들이 얼마나 정당한 네. 것이었는가 역사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직 또 네. 혁신학교 운동 네. 지금 전국적으로 한 500개가 있는데 100% 정교조 선생님들이 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만 정교조 선생님들 5분에서 10분 사이가 그 학교들을 싹 틔우고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혁신학교는 학교 혁신 교육 혁신의 모태가 될 텐데요. 거점이 되고 그 운동에 불을 댕긴 헌신과 열정을 정교조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몇 명씩 시작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교조는 여전히 교육 희망의 중요한 토대고 근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사실 이제 현장을 지키는 기자 입장에서 정교조 선생님들의 옛날 미담이 많이 소개됐어요. 옛날에는 언론 지상을 통해서 방송 내용을 통해서 그런데 주기적으로 작정을 하고 사실 조중동을 비롯해서 주류 언론들이 사실 가세하고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오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참 언론을 또 대표해서 많은 반성이 또 소지도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교조 불법화는 불법이다 라고 우리
민주화를 위한 정부 교수협의회 의장 지내셨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노동법을 강의하셨던 우리 강릉 교육감님이 불법이랍니다. 불법하는 위헌. 자, 네, 위헌 심지어 국제인권법 위반.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해직자는 내부고발자들이다. 상당히 타당한 말씀 같고요. 정교조는 참교육을 위한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 섞인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사실 우리 강릉 교육감님 모시고 앞으로 좀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출연 계약을 지금 하려고 지금 이 토론 끝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끝으로 오늘 저희 고발뉴스와 함께 오랜만에 거의 생방송을 하셨는데 간단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소감 또 인사 나누시죠. 네. 예, 제가 공직 추구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 추구권은 여전히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데 사실은 민주주의의 시계가 또 헌법의 풍경이 20, 30년 전으로 퇴보하면 네. 그런 일반적인 공익추구권이 마저도 위협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패션, 옷 입고 하는 거에는 복고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정치와 인권에, 민주주의와 헌법에는 복고가 없다. 그것은 네. 반동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 사태와 검찰 사태 그리고 정교조 사태는 동일한 네. 뿌리의 가지들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또 희망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단기적으로는 우울하고 힘들어 보여도 장기적으로 시대 정신이 요구하고 이 상식과 법의 정신이 요구하는 것에 충실하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거든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가 없고요. 네.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많이 답답한데 교수님 말씀 맞다나 정의가 이기는 세상을 위해서 저희 고발뉴스 계속할 것이고요. 저희 광노현 교육감님 앞으로 많이 좀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